보통 일요일은 운동을 안 하고 쉬는데 제가 다음 주 호주에서 ADCC 노기 주짓수 대회가 있어서 오늘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나왔습니다. 먼저 체중을 재보겠습니다. 79.45kg 나왔고요. 제 체급이 마이너스 77kg 체급이라 감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복싱 1시간으로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하루에 3에서 4리터 정도 물을 충분히 마신 상태고요. 염분 섭취도 거의 안 하고 식단 조절을 한 상태라 1시간 운동으로도 충분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줄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평발이라 줄넘기를 잘 못하고 발의 피로도도 생각보다 많이 와서 줄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감량할 때는 줄넘기를 많이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캐틀벨 스텝 연습입니다. 제가 권하술 선수와 복싱 매치가 잡혔을 때 스텝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위해서 이 스텝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요. 시합을 앞두고 섀도우 복싱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했는데 오늘은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샌드백 2분 10라운드입니다. 계속해서 강하게 칠 필요도 없고 샌드백 칠 때는 너무 크게 쳐도 어깨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살살 샌드백을 툭툭 치면서 주먹을 작게 치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손발이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샌드백 친 후에는 꼭 샌드백과 또 주변의 땀을 꼭 닦아주시고요. 저는 오늘 소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볍게 걷고 뛰면서 마무리 운동을 하고 다시 한번 체중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76.85kg 약 2.6kg 빠졌고요. 역시 감량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뺄 수 있고 또 염분 섭취도 안 하고 또 깨끗한 음식들로만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을 또 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딱 1시간 동안 다이어트 복싱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싱 체육관, 주짓수 MMA, 킥복싱 무에타이 체육관에서 일단 기초 체력을 잘 키우시고요.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